이건 누구 손이지? 털이 엄청 많이 나 있잖아. 그러게. 아하! 바로 오랑우탄의 손이었네. 너였구나. 오랑우탄 반가워. 힘센 저기엔 아기 오랑우탄도 있어요. 진짜 귀엽다. 그 옆엔 엄마 오랑우탄이 함께 있네. 둘이서 뭘 하려는 걸까? 영차, 영차. 이 정도 높이면 되겠지? 어? 엄마 오랑우탄아, 나무 높이 올라가서 뭘 하려는 거야? 오늘 밤 우리 아기랑 함께 잘 푹신한 침대를 만들려고. 그렇게 높은 곳에? 이 정도는 돼야 무시무시한 동물들을 피해 안전하게 잘 수 있거든. 아하, 그런 거였구나. 나도 엄마를 도와서 멋진 침대를 만들 거야. 힘쌤, 아기 오랑우탄도 엄마를 돕고 싶은가 봐요. 그러게, 정말 기특한데? 짜자잔! 포근한 나뭇가지 침대 완성! 자가야, 이제 자러 가자. 벌써요? 조금만 더 놀다 자고 싶은데. 아가야, 지금 안 자면 내일 또 늦잠 잘 텐데. 엄마. 그럼 안 되겠다. 내일 아침 일찍 옆 동네로 맛있는 나뭇잎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정말요? 그럼 얼른 자야지. 그래. 자, 옳지. 엄마랑 따뜻한 침대에서 코어 자자.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힘쌤, 벌써 아침이 왔어요. 그러게. 어제 일찍 잠들었던 엄마랑 아기 오랑우탄은 뭘 하고 있을까? 잘 잤다. 맞다, 나뭇잎. 엄마, 빨리 맛있는 나뭇잎 먹으러 가요. 알았어. 자, 조심조심. 엄마 잘 따라와. 엄마, 여기는 너무 높아서 건너기가 조금 무서워요. 우리 아기 무섭지? 자, 엄마 품에 안겨. 자, 가자. 와, 힘쌤, 오랑우탄이 나무를 정말 잘 타는 것 같아요. 몸이 무거운 오랑우탄은 이렇게 매달려서 나뭇가지를 기울인 다음 나무와 나무 사이를 옮겨다닌대. 와, 엄마가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이렇게, 쭉, 쭉. 힘쌤, 아기 오랑우탄이 엄마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아기 오랑우탄은 이렇게 엄마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스스로 나무 타는 방법을 배운대. 자, 우리 아기. 맛있는 나뭇잎 먹고 싶다고 했지? 엄마가 많이 따줄게. 이 빛까만색이 있네. 이건 좀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긴 풀을 먹어볼래? 우와, 네! 그럼 엄마도 한번 먹어볼까? 이것도 정말 부드럽다. 입에서 사르르 녹네, 녹아. 야, 엄마 오랑우탄도 많이 배고팠나 봐요. 더 먹었다. 엄마, 저 내일도 일찍 일어날래요. 그럼 또 풀 먹으러 오는 거 맞죠? 그래, 또 오자, 아가야. 신난다. 아기 오랑우탄아, 얼른 쑥쑥 자라서 엄마처럼 나무를 잘 타는 멋진 오랑우탄이 되길 바라.
팽팽이가 응원할게. 힘잼! 아~ 얼른 얼른 거울 보고 어. 머리 빗고 오세요. 팽팽이랑 꼭 갈 데가 있어요. 어? 머리까지 깔끔하게 빗고 갈 데가 있다고? 네. 그게 어딘데? 한이의 발레 공연에 초대받았거든요. 우와 정말? 네. 지토랑 친구들이 어? 진짜 진짜 멋진 초대장을 보내줬어요. 아 그래? 그럼 임쌤 머리 깔끔하게 얼른 빗고 가야겠는걸? 좋아요. 자 다함께 내 친구 문덕이 나와라. 팡팡. 너희는 알고 있니? 내 친구 문덕이 산디산디 하니바람 불어오면 깡총깡총 장난꾸러기 깃토랑 꼬마 화가 초롱이랑 하하호호 제가 웃네 친구 문덕이 초대장 만들기 기토, 춤이 슬퍼 보여. 신나게 춤을 추다가 힘들어서 저런 거야. 그래? 힘든데. 그러면 안 해. 어? 안녕.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우리 공연 보고 왔어. 어떤 공연? 이런 발레 공연이었어. 우와, 재밌었겠다. 다음에 또 갈 거야. 우진 이제 갈게. 안녕. 잘 가. 잘 가. 안녕. 부럽다. 그럼 우리도 발레 공연 보러 가자. 나도 보고 싶어. 난 공연이 보고 싶은 게 아닌데. 그럼 뭐가 부럽다는 거야? 그러게. 아, 쟤네들 예쁜 옷이 부럽단 건가? 알았다. 뭔데? 뭔데? 한이는 발레를 잘하잖아. 그런데? 발레 공연을 하고 싶은 거야. 에? 한이가 발레 공연을? 맞아. 한이는 매일 집에서 춤을 춰. 춤추는 걸 좋아하잖아. 싶은가 보네. 그런가 봐. 그런데 어떻게 공연을 해? 여기 마당에서 공연을 하면 되지. 그러면 되겠다. 여기서? 그럼 우리만 보는 건데 그게 무슨 공연이야? 아이, 그럼 어떡해. 우리 친구들을 모두 부르면 어떨까? 친구?
친구들! 아, 좋다! 좋아! 그럼 한이 공연 보러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자! 초대장? 좋은 생각이야! 응? 멋진 초대장을 만들자! 우와! 좋아! 무슨 그림을 그릴까? 한이가 어? 발려오는 그림이지. 그래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한이가 멋있게 보일까? 이것처럼 한이가 탁 이렇게 뛰어나오면 멋있겠지. 만들어 보자. 초대장 많이 만들었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올 거야. 아니, 이것 봐. 우리가 만든 초대장이야. 무슨 초대장인데? 자, 한번 봐. 우와, 한이의 발레 공연? 내가 발레 공연 하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어? 우린 친구니까 다 알지. 우와,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번 열어봐. 멋있다. 얘들아, 최고야. 깨끗하게 손 씻기 언제 해야 할까요?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밥 먹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와서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자주자주 손 씻기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손수가 호흡을 힘으로 엄하게 손바닥도 손등도 문질문질 손가락 사이사이 엄지 빙글 양손 잡고 뽀득뽀득 손톱 쏙쏙 우리 모두 손 씻기 건강 지키기 세상에요 꾹꾹꾹꾹 기억해 꾹꾹꾹꾹 기억해 손 씻기 할 때는 꼭 기억해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 것도 꼭 기억해. 깨끗한 손 씻기를 잘 지키면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불끈 불끈 방방. 친구들. 네. 안 들려요. 다시 친구들. 네. 자, 오늘
오늘도 우리 집 유치원에서 신나고 재밌게 놀았나요? 좋아 좋아.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집 유치원이 끝나도 우리들의 놀이하면서 신나게 노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얘들아 우리들의 놀이 같이 하자. 알았지? 알았지. 아 좋아요. 자 먼저 우리 집 유치원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가족들과 함께 놀이 안내문을 읽어보고 우리들의 놀이 게시판도 꼭 확인해주세요. 좋아요 친구들. 자 그럼 우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건강하게 지내고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건데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몇 시? 9시 40분 우리들의 놀이는 어떻게 된다? 계속된다. 이제부터 시작해요. 자자 지금부터 그래 놀이하게 혼자서도 신나게 놀자. 친구들, 이 금구슬이 네 구슬이냐? 친구들,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안녕! 우리 집 유치원